뭘 해야 되지 이제? 목말라. 정말 사람이 원초적이야. 이게 뭐야? 배고프다. 4시간만 더 자고 그냥 쭉 사는 거예요. 엔딩 없어요. 일어나 죽어요 그냥. 일어나 죽거나 재미없어서 때려치거나. 이걸 그냥 먹을 수 있나? 그냥 먹어보자. 냠냠. 먹네? 예. 쭉 사는 거예요. 보자. 앞이 안 보이면 못 나가는데? 식중독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흠. 아, 몰라. 내가 고프다. 게음식 냄새가 나지만 굽는 것보다는 아마도 나을 것이다. 식중독 걸릴라나 이거? 모르겠다. 그놈의 개밥! 안 먹는다고! 아! 안 먹어! 안 먹을 거라고! 저리 치워! 59%, 42%, 37%, 51%. 날이 좀 개야 되는데? 오, 날 갰다. 어디 보자. 사슴. 사슴은 사실 총으로 잡는 것보다 늑대한테 보내서 늑대가 사슴을 사냥하게 하고 그 늑대를 내가 잡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저렇게 저 늑대를 쫓아가면 돼요. 저는 어디 보자. 자, 사냥에 성공하였길. 그래야 내가 널 사냥하거든. 시체. 어디, 시체 내가 뒤졌던 건가? 안 뒤졌던 거네? 나중에 확인을 해봅시다. 성공했죠? 나도 사냥에 성공했죠? 으악! 이러면 전 고기를 두 개 얻는 거죠? 게이드? 일단 너 뭐 가지고 있니? 아, 아무것도 없냐? 그래, 뭐가 없으니까 죽었겠지. 자, 사슴을 해체합시다. 8kg! 우리 앞 고기가 8kg라고! 아, 얼어! 죽어! 춥다. 어디, 늑대는 그냥 가죽이랑 내장만 들고 갑시다. 잠시만. 뭐야? 아! 얼었어! 얼었어. 아니, 너무 내가 욕심 부렸나? 아, 지쳤어. 들어가야 돼. 부활 중인 파미. 땡깡 6개 정도 구해놓긴 했어요.
일단 들어가자. 어디? 일단 다 버려. 그리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가죽. 가죽이랑 내장이랑 가죽이랑 해놓고 올라가. 26%. 아, 불기. 잠시만. Things are starting to look pretty grim. 아니, 미안해. 제발 살아. 제발 살아. 어디? 이거랑 나뭇가지. 제발. 아, 설마 죽진 않겠지? 설마. 야, 제발. 야. 불피가 죽진 않겠지? 설마. 아, 제발! 성공했죠, 일단? 불 피우는 데는? 다 넣어요? 그냥 넣어? 잠시. 18%. 그러면은, 3시간. 2시간. 23%? 병? 병은, 어디? 그러니까, 22시간 동안 따뜻한 데서 있어야 되는 건가? 잠시. 그래도 다행히 퍼센트가 떨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괜찮아요. 고긴 많어. 내 고기들. 잠시. 이거, 어디 갔어? 내장은 여기다 떨어뜨리고, 저것도 여기다 떨어뜨리고. 어디? 잠시. 야, 잠깐! 고기들 일단 다 섞어봐! 두개 정도. 2시간 남았죠? 지쳤어! 이거를 그러면은 커피를 마셔야 되나? 목 마르고 아, 깜짝이야. 커피 한잔 끓여야겠다. 됐어. 그러면은 어디 먹을까 일단 커피를 한잔 따뜻하게 마시고 사슴 고기. 목마르죠? 집에 땔감은 더 이상 없고 지쳤어. 그러면은 고기 3개? 그래. 뭔가 떨궈놔야겠어요? 잠시. 어차피 나갈 생각 없으니까, 안녕. 이거 떨궈놓고, 어디 보자. 랜턴도 떨궈놓고, 도끼도 떨궈놓고, 식량도 떨궈놓고, 그래, 다 떨궈놔, 씨. 아우. 자, 1시간? 고기를 좀 구워놓읍시다. 동상 걸려서, 어차피 집에서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은 먹을 걸 구워놓은 게 필요한데 자 어디 29분 남았죠? 그러면은 그냥 물을 끓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끓입시다. 끓이다가 멈출 거예요. 그럼 1.4L를 끓였지? 내가 여기다가 정수 필터를 넣어놨거든.
이 두 개? 잠시 어디 갔어? 약품 쪽 흡시당 하나를 얼마나? 예, 잘 거예요. 잘 건데 자면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럴 거니까 미리 대비를 한 거예요. 5시간 정도 자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밤이에요? 역시 목마를 거라고. 14시간 더 있어야 돼요? 자, 5시간을 더 잡시다. 동상 풀리면은 무조건 땡 깜빡이 구해야 돼요. 지금 상태를 보면 상태는 많이 호전됐고 어디 갔어 침대? 안 보여. 또 다시 시간을 다시 잡시다. 4시간 더 있어야 돼요? 4시간 마저 자고. 어씨, 욕심부리다 훅 갈 뻔했다. 상태는 완전히 나아졌습니다. 괜찮죠? 이제? 가방, 총, 랜턴, 도끼 챙길 건 다 챙겼고, 그럼 이제 땔감을 얻으러 나가봅시다. 어디 54퍼? 83퍼? 거의 다 말랐네요. 83퍼는. 아 잠깐, 고기를 여기다 넣지 말고 어디 보자. 너도 여기다 넣지 말고 위창이 개밥이고 아래창 여기다가 고기 다 상해가요? 구워놓는 게 날라나? 그 아래창에다가 냉장고가 없어요. 아니 이 날씨에 원래 보통 그냥 안 상하지 않으려나? 이런 날씨면? 다섯 발밖에 없어요 이제? 그 전에 나를 보호할 수단을 만들던가 해야 되는데 그놈의 그 단풍나무 나뭇가지? 그게 필요한데 활을 만들려면은 어디서 구하지걸? 아니야 지금 고개에 눈 멀어서 안돼. 정신 차려. 나 땔감을 구하러 왔어. 땔감만 가져가는 거야. 어디 나무는 많은데 땔감을 못 구해. 이게 말이 돼? 아니 이렇게 나무가 많은데 왜 난 땔감을 못 구하는 거지? 네 활 보니까 활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 단풍나무 뭐 하면 여기서 떨어지는 벡터가 저거다. 발목빔. 옷도 구부고 일단 땔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디? 아니 사슴 필요 없어. 날 자꾸 욕하지 말라고. 너에게 쓰는 총알이 아까워. 어디 보자. 네. 그 단고 뒤져가지고 저거 다 도끼까지 얻었어요.
토끼덫이에요. 그 작은 거에 사탕이 걸리니까. 늑대 소리 들리죠? 나뭇가지는 계속 잘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 좋아. 아, 그럴 거니까, 그 스크랩메탈? 그건 어디서 구하지? 사슴. 근데, 단풍나무, 나뭇가지는 대체 어디서 구하는 걸까? 나뭇가지 널렸죠? 날이 좀 어두워졌으니까 들어갑시다. 아 잠깐만, 무게 초과다. 빨리 들어가야 돼. 야 배경은 왜 이래? 야 배경은 무섭게 시리. 나에게 이러지 마. 난 들어갈 거야. 난 살 거라고. 들어갔어요? 어디? 땔감들은 그냥 다 넣어놓읍시다. 공 있어요. 제가 보여주고 싶다고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는지를 나온 것도 랜덤이라서. 그리고 꽤 멀리 나가야 되는 걸로 아는데, 어차피 나가야 되긴 하니까, 어디. 세 개? 네 개. 네 개 가지고 내려가서 고기들 굽고. 저번에 곰 발견했던 데를 가보긴 할게요. 근데 제가 잡을 순 없어요. 왜냐면은 듣기로는 곰을 죽이려면요 머리에 세대를 써야 된대요. 아 그냥 단순하게 아래다 보관했잖아요, 제가. 아니, 화로는 같아요. 그냥 제가 여기다가 보관을 해서. 오! 아, 이런. 다 타버린 거구나. 그럼 주술 필요가 없지. 어디갔어? 다 타버린거 버려 그냥. 굽죠? 아마 곰이 절 발견하면은 전 게임 끝날거예요. 이겨요 아마. 보니까 한방이던 것 같은데 사람이 어지간한 적이 아니니까. 머리를 세 방을 써야지면 돼요, 머리를. 그걸 어떻게 잡아? 총이 그렇게. 아마 들어오진 않을걸요? 피곤하고, 어디, 먹을 거. 냠냠냠냠.
물도 좀 끓여주고. 1리터만 더 끓이죠? 적재하슈! 아! 피곤한가 보다. 커피 한 잔을 만들어 놓읍시다. 어디? 대충 필요한 건 다 해놨고, 그러면 이제 목마르니까 물 좀 마시고. 뭐야, 그새 안 보여. 야매! 난 한 방울의 기름도 쓰지 않겠다! 기름이 아깝거든!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이 나라에서 내가 기름을 함부로 써야 되는가? 난 그리고 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야, 캐나다는 기름이 나올 거야. 그럼 펑펑 써도 돼. 날 밝았고, 어디든 가봅시다, 일단. 근데, 집 정리를 좀 하고 가야겠어요. 자, 어디 봅시다. 먹고 갈 만한 거. 의약품들은 챙겨가야 돼요. 옷도 챙겨가야 돼요. 먹을 거 당연히 챙겨가야 돼요. 커피 넣어놓고 가자. 여기는 저거고, 커피. 어디 보자. 아니다, 0.05kg? 놓고 갈 필요도 없잖아, 그럼. 놓고 갈 만한 게 없어요? 오히려? 그놈의 개가! 오히려 땔감 좀 들고 가야 되죠? 밖에서 달리려면은? 2.5. 두 개 정도? 응, 두 개가 두 시간이니까 두 개를 들고. 그놈의 개밥. 근데 들고 가야 될 것 같아. 다 말랐나? 99%! 아! 99%! 99%! 이거 하고 갈래. 잠깐만, 내장으로 뭘 만들 수 있지? 봅시다. 이건 뭐지? 느그니의 미친? 이게 뭐야? 모르겠다. 토치 필요 없고. 덧 후크 필요 없고. 라인 지금은 필요 없고. 하나 있고. 토끼 장갑. 오. 근데 두 개가 필요하네. 세 개. 뭐? 공가죽? 와, 그럼 곰을 잡아야 된다는 거잖아, 이걸 만들려면. 이 메이플 셰플링? 이건 한번 구해봅시다. 그건 뭐야? 벌치 셰플링? 뭐야, 저게 다.
모르겠다. 일단 나가봐. 이미 최종 목표는 공가죽 친다. 총 5발 애매하고 가죽을, 그러니까 이거를 수리를 하고 갑시다. 74퍼 그동안. 아, 옷감 그래, 옷감이랑 어디 보자. 여기가 아니고 아래쪽 보자. 어, 너 아니, 일단 옷감 좀 들고서 나가고. 다 들고 가, 그냥. 게임 도전 과제가 따로 있긴 할 거예요. 됐고, 72%. 세 번 할 수 있죠, 바느질을? 15% 나왔으니까? 하나 했고, 어이씨. 야! 치워! 두 번 더 할 수 있고, 이거 하고, 하나를 더 한 다음에, 세 갈 꺼내서 갑시다. 뒤로 가고, 89%. 이게 아니고, 0.9, 0.4. 여기. 이거, 그냥 이거 수리합시다. 100퍼짜리 하나 가져가고. 보자. 다 말랐다. 그래서 뭐야? 이건 뭐지? 그냥 가죽? 사슴 가죽 말고 다른 가죽도 있나? 다른 일반 가죽은 어디서 구하지? 아, 다른 신발에 스쳐서 구해야겠구나. 일단 그러면은 어디 갔니? 이거 그냥 냅둘게요. 괜히 기다렸잖아. 뭔 사람 가죽? 아, 진짜 뭘 생각을 해도 꼭 그런 걸로. 아니, 저 이 날씨에 밖에 나가서 먼저 그러니까 보면은, 자, 신발이 있어요. 신발을 뜯으면 가죽이 나와. 그러니까 다른 신발을 뜯어서 이걸 고치라는 거야. 뭔, 거의 사람 가죽은 너무 얇아. 아, 이 사람들 왜 이래. 날이 진정되길 기다리면서 2시간 정도 잡시다. 바람이 잦아들었어요? 아니야, 바람이 다시 폭마는 건 그냥 마시면 되고. 어디 갔어? 2리터? 1리터 정도 가져가죠?